코로나19 사태로 공실 위험이 커지자 상가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며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1, 2월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은 1,443건으로 전년 대비 21.8%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난 1, 2월 거래된 전국 상업용 부동산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격은 916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0만 원가량 하락했습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면적이 작은 상업용 부동산 위주로 거래가 급증한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며 공실률 위험이 늘어나자 점포 단위 상가에 급매물이 쏟아진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